자, 오늘 자, 네 번째 매치, 자, 포티투드 대 앨리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자, 맵은 자, 컨시드 힐. 자, 일단 7시 파란색 주머니 로맨틱, 그리고 1시 빨간색 날테프가 앨리스. 아마 근데 일단 앨리스는 지금 이제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의욕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포티투드 선수는 2대0으로 이기고 내일 그 포커스 대 문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포티투드는 2대0으로 이기고 봐야 돼요. 2대0으로 이기고 그 포커 선수가 이제 장전 선수를 2대0으로 잡아주길 빌면서 이제 장전 선수랑 동률 만들고 재경기를 노려야 됩니다. 포티투드 같은 경우는 8강 올라가려면. 자, 일단 선영은 키퍼, 그리고 포티투드는 아크메이지. 또 최근에 일단 장전 선수와의 게임에서 이 맵에서 또 이제 혀를 찌르는 타워링을 한번 썼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은 일단 타워링 안 쓸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요. 저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아마 멀티를 먹지 않을까 싶고요. 제 경우에서요? 아까도 뭐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일단 좀 이따가 오늘 마지막 게임 링카카 대 컬러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링카카가 한 판이라도 지면 일단 링카카는 탈락 확정이고, 내일 저랑 이제 소인 게임에서 소인은 한 판만 이기면은 올라가고요. 제가 2대0으로 이겨야지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인은 내일 한 판만 이기면 올라가고 전 두 판 이겨야 돼요. 자, 일단 앨리스 첫 시작 아이템, 자, 포티션 링. 거의 저랑 소인이랑 단두대인데, 근데 반대로 오늘 마지막 게임에서 링카카가 만약 3대0 냈잖아요? 아, 2대0으로 컬러풀 이겼잖아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내일 소인이 한 판, 무조건 소인이 한 판만 이기 무조건 진출이고, 만약 오늘 컬러 그 링카카가 2대0으로 컬러풀 이기고 내일 제가 소인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일단 소인 탈락입니다. 저랑 링카카랑 동률이라 가지고 저랑 링카카랑 재경기를 해야 돼요. 만약 오늘 링카카가 컬러풀 2대1로 링카카가 컬러풀 2대1로 이기면, 아 2대0으로 이기면. 근데 요즘 기세 봤을 때 아마 컬러풀이 2대0으로 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일단 링카카는 뭐 거의 탈락 확정이 생각되는데 또 모르죠 일단은. 복잡합니다 이게 방식이. 이 왕자의 부대 정사가 공지. 일단 앨리스 2랩 찍고 바로 견제 와서 일단 최대한 멀티를 좀 늦춰주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타워링 하려는 거 아니겠죠 로맨틱이. 자, 일단 로맨틱 상점 들려서 포탈을 파냐 안 파냐 봐야 돼요. 아, 포탈 안 팔았어요. 텔포 사고 더트 샀어요. 자 이거는 일단 멀티죠 확실하게. 자, 밤되고 안전하게 멀티를 먹겠다라는 자 로맨틱이고요. 그리고 풋맨과 아크메이지는 자 키퍼를 좀 막아주면서 워터랑 자 밀리샤로 남아섭 시작합니다. 자, 일단 앨리스도 멀티 지어주면서 일단 멀티를 따라가려고 하네요. 자 일단 디토 한방 피했어요 워터가. 자, 그럴 때 두번째 디토는 자 잘 들어갔습니다만 두번째 디토 아크메이지한테 안 들어갔어요. 자, 로맨틱이 잘 피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밀리샤 3마리 더 달려나와가지고 자 엄청나게 안전하게 잘 막아주는 자 로맨틱이에요. 자, 이 정도면 사냥 깔끔하게 잘 가져갔죠 로맨틱. 자, 그리고 자 밀리샤 한마리 디나이. 자, 근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트랩 통화 시키면서 이제 슬슬 밀리샤 풀릴 타이밍이거든요? 자, 로맨틱도. 자, 저거 왕건이 스틸 당하냐 안 당하냐 중요합니다, 저거. 자, 스틸 안 당했어요. 아크메이지 3레벨. 자, 그리고 품맨 한 마리 추가적으로 더 잡아주려는. 자, 앨리스. 자, 잡아줬고요. 자, 디나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트 뿌려주면서 자 회복할 생각하지 마라. 자, 우리 아이템도 일단 리젠링. 아크메이지 피가 좀 빠진 상태였다면은 저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데, 자 애초에 아크메이지 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아마 초반까지는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포티튜드가 아크네 그 저 리젠링을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한번 견제한 다음에 견제 피해가 좀 잘 들어갔으면은 어디 한 군데 이제 사냥하면 3레벨이 되거든요 키퍼가. 그 다음에 이제 2렙 인텐글로 풋맨들 다 묶어주면서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건데 지금 키퍼가 3레벨 찍으려면은 저기 거북이적을 지금 사냥해줘야 되거든요. 키퍼만 따로? 그리고 지금 로맨틱도 보시면은 풋맨들은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나가시를 일단 봐서 지금 풋맨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세컨이 안 보이면은 휴먼 쪽 저기 이제 알타에서 팬더 뽑아가지고 뒤돌아서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풋맨은 보통 놓고 옵니다. 그리고 아크맨이 텔포가 있기 때문에 아크맨이만 견제 갔다가 만약에 그렇게 나엘이 돌아서 오면은 바로 테프 타고 이제 막으러 가게 그런 식의 지금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로맨틱도 안전하게 자 그래서 홀업 자, 빠르게 따라가주는 자 로맨틱 일단 로맨틱도 멀티를 좀 늦게 시도했고 멀티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안전하게 지은 거기 때문에 테크가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진 아마 나무 캐닉꾼이 많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앞마당에서 뽑으면 되니까 자, 빠르게 일단 홀업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로맨틱도 자 그리고 한번 자 2티어 타이밍 때 찌르기 들어오는데 자 아프게 들어왔어요 로맨틱. 자 그 와중에 뒤쪽까지 했기 때문에 자 나무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풋맨으로 트리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포탈 한번 타고 정비하고 오나요? 아니면 여기서 좀 이득 그냥 나엘의 사냥 시도 자체를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좀 달라붙나요? 자 그냥 싸우네요. 일단 지금 로맨틱도 디펜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맨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처한테 저한테 그래도 워터 2를 믿고 자 거세게 압박 들어갑니다. 자 옆에다 지금 또 루어 또 캔슬 당하고요. 자 이거 많이 벌써 기운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인텐을 묶인 거 바로 테프 타고 돌아갑니다. 자 그 사이에 빠르게 지금 앨리스는 앞마당 어쨌든 트리를 좀 빨리 던진 거거든요 지금 앨리스는 테크를 좀 늦추더라도 빨리 사냥을 하고 트리를 안 쳐야 됩니다. 자 투베러 자 요거는 투베러 라이플 타이밍 러쉬로 한번 엎어지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멀티 빨리 올린 거 확인했고 이러면 3티어가 늦는 걸 알기 때문에 곰 타이밍 전에 밀어버리겠다. 로맨틱의 계산이죠. 자 정비하고 다시 한번 날테프의 본진을 찌르는 자 포티투드 자 로어 다치소 트리놀이 나요 이거? 저 품에 수적 충분히 트리 한번 강제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위습만 잡아줍니다. 어차피 일단 위습 잡아주고 테크만 늦춰놓으면은 날 품맨 타이밍 러시로 밀 수 있다 판단하는 거죠. 자 디펜드까지 됐기 때문에 자 디펜드 시키고 그냥 아처한테 달라붙고요. 또 왼쪽에다 저 루어 지어놨거든요. 근데 풋맨이 가다가 이제 낮이기 때문에 보일 거예요. 저 풋맨만으로 충분히 지금 취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2렙 인탱글을 아크맨제 쓰는데 지금 테프도 이제 쿨타임이 디스포기 때문에 한 번 더 묶이면은 테프 타고 도망가면 돼요. 앨리스 말립니다. 자 바로 테프 타야죠. 로맨틱도 안 타나요? 자 테프 포크드라이트링 오! 자 어디서 아크맨제가 한번 잡혀요. 그래도 유리합니다. 로맨틱이 2티어를 계속해서 지금 루어를 붙이고 있어가지고 자 테포를 인텐을 묶이자마자 바로 탔어야 되는데 좀 늦었었죠? 로맨틱도 어? 저래도 하나 완성시키나요? 자 수리가 오 됐어요. 자 수리되고 여기서 좀 풋맨들 좀 다 끊어먹어주면은 아 근데 그래도 지금 앨리스가 워낙 그전에 지금 피해본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 3티어도 못 올라왔거든요? 아마 저 라이플맨 푸시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은 키퍼 만화 관리라도 잘 됐으면은 지금 이제 키퍼가 풀만화 채우고 가가지고 라이플맨 끊어주면은 혹시 또 모르긴 하는데 아마 상점도 지금 못 지어놨을 거거든요. 앨리스가 문늘도 말랐을 거고 추가적인 이제 라이플맨을 끊어줘야 될 만화 없었고 자 키퍼! 포탈 흡수 못했어요. 아하 아! 자 키퍼 전사 저 어떻게 보면은 거의 9대1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아메자코 한 7대3까지는 끌고 왔는데
자, 다시 한번 9대1이 됩니다. 자, 포테이토 50 지금 바로 깼어요. 자, 이터니티 이제 눌렀고요. 아마 로맨틱이 원래 아크메니지 안 잡혔으면 지금 한 65, 70 정도 됐을 건데 아마 아크메니지 산 것 때문에 조금 타이밍 늦은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아크메니지 한번 잡히고도 한 65대 들어가는 타이밍로시를 나엘이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밀리샷까지 바로 달려가서 자, 로맨틱 엎어지러 갑니다. 자, 힐스랑 무파나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또 로어도 마당 쪽이기 때문에 로어 깨고 트릭 공격해도 되죠. 자, 바로 지지 나오면서 자, 로맨틱이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포테이토 대 앨리스 두 번째 게임. 자, 이번 맵은 자, 타이던트입니다. 저번에 이제 문 선수랑 할 때는 포테이토가 이제 아마조니아를 픽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조니아를 끄고 타이던트를 일단 남겨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앨리스가 지금 빌드가 선할터였는지 원인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맵은 또 나엘이 키퍼도 많이 쓰긴 하지만 중립도 간간히 쓰는 맵이기 때문에 자, 앨리스가 어떤 걸 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든? 자, 그리고 첫 워사형을 자, 저기 지금 앞쪽이 아니라 멀리다가 지었어요, 지금. 저기가 이제 레니게 유저들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생각보다 텐도 구리고 글쎄요, 저 엘피스 좀 살짝 요거는 좀 에라 모르겠다, 좀 자포자기한 플레이 같긴 합니다, 이번 판은. 일단 이 맵이 또 워든이 잘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3렙이거든요? 3렙 찍는 코스가 좀 이제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워든을 잘 안 쓰는 건데 자, 그리고 첫 센터를 여기 멀리까지다가 지어가지고 여기를 오사냥합니다. 자, 로맨틱은 그리고 첫 센터를 1렙 멀티가 아니라 저 연구소 쪽을 사냥합니다. 날 전에 여기 사냥한다는 소리는 자, 요거는 좀 본진 라지컬의 냄새도 좀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잡는다는 소리는 초반에 좀 좋은 아이템과 레벨업을 2레벨 찍고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3레벨 빠르게 찍고 2레버터로 이제 나엘 쪽 푸시 가서 나무 피해주고 3레벨로 테크 차에 벌린 다음에 이제 라지컬 타이밍 로시를 할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또 워든이 어쨌든 이 맵이 또 3렙 찍기 쉬운 맵이 아니다 보니까 아메가 훨씬 3렙이 빨리 되거든요? 아메가 먼저 3렙 찍고 푸시 왔을 때 그걸로 워든이 잘 막을 수가 있느냐 2레버터를. 자, 그게 관건인데 자, 여기 사냥하면서 일단 워든 피가 생각보다 좀 많이 까인 자, 앨리스입니다. 자, 일단 2레벨 찍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노드나일처럼 노드나일 느낌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스웨스로 일단 아크메이지 우클릭하는데 자, 지금 로맨틱도 사냥하다가 암의 피가 좀 까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좋아요, 지금. 그냥 바로 포탈 흡수로 일단 피 관리합니다, 로맨틱도. 아직 한 쉐스 두 방 남아있거든요? 자, 그냥 바로 암에 찾아서 암에 깔아 갑니다, 지금. 자, 워든 일루전한테 소환시켜가지고. 자, 본진까지 쑥 밀어 넣어보죠. 자, 워터로 지금 못 들어오기 길막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휴먼 한번 밀어 넣어놓으면 괜찮은 게 그 사이에 빠르게 다른 데 쪽 사냥해가지고
지금 3렙을 좀 찍어준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일단 로맨틱도 아크메이지는 본진에 박혀있고 워터랑 밀리샤 보내가지고 앞마당 쪽 멀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 근데 로맨틱이 멀티를 할 원래 생각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암의 피가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멀티하다가 또 뺐고요. 자 로맨틱도 살짝 갈피 못 잡은 것 같은데 이거 타워링? 타워링 타워링! 자 멀티를 헬크 넣어놓고 타워링이야 로맨틱. 자 앨리스 당했다 이거. 자 스피드 부추랑 자 디브 소노라까지 팔고 더 뜻합니다. 디브 소노라를 팔았어요. 자 그쵸. 근데 일단 지금 앨리스도 눈치 까고 지금 본진 뒤쪽에다 월 하나 지어놨는데 첫 번째 워 위치가 너무 멀어요 지금 본진이라. 아 자 또 로맨틱식 혀를 찌르는 타워로시. 아처 할 때 네 마리 나와있긴 한데 지금 풋맨들은 피관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크메이지가 피관리가 안 돼있었어가지고 스피드 부츠까지 사준거죠 지금 로맨틱을. 아 지금 잘 도망쳐 지금 로맨틱. 그리고 풋맨들 자 분산 타겟팅으로 자 아처들 자 붙여놨고요. 결국에 아처가 좀 지속딜을 해줘야 되는데 자 풋맨을 두 마리씩 아처 한 마리당 붙여놨기 때문에 자 지금 딜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처 한 마리 전사. 그리고 풋맨들 상대하다고 저거 지금 타워를 못 끼고 있거든요. 결국에 아처는 살리면서 아처가 네다섯 마리가 한 번에 저 타워를 같이 때려야 돼요. 자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뒤에 워 하나 완성돼가지고 아처를 계속 뽑아주는데 자 디펜드까지 됐어요 이제. 자 먹히는 그림인데요 먹히는 그림인데요. 자 워든도 피가 많이 빠졌어요. 자 아케인 타워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문엘도 밤이긴 한데 지금 다 말라있는 상태고요. 자 가드타워까지 하나 완성되고 자 이제 가드타워 두개 저 딱 완성되면은 이제 상점 짓고 품에 한번 정비하고 이제 그냥 고물만 하나씩 깨주면은 되죠. 아 일단 로맨틱이 아 그 엘리사 초반에 아크메이지 보자마자 아크메이지 바로 깜판다는 좋은 판단이었는데 야 여기서 타우로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앨리스가.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아크메이지가 안가 워든이 계속 이제 아크메이지 한번 포터테이블 보낸 다음에 멀티를 한번 헬크 넣었잖아요 로맨틱이. 그니까 워든이 3렙 쪽으로 한게 아니라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암에도 올 거라 생각하고 암에 잡으려고. 근데 그렇게 헬크 한번 넣어놓고 풋맨은 이미 나열 쪽 본진에 출발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로맨틱이. 그러면서 밀리샤 한번 뺀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밀리샤 본진 출발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아크메이지 본진에서 이제 숨어있는 동안에 저거 윈드 지어놓은 걸로 저기 오거 사냥하고 아래쪽 개구리 사냥했어도 근데 3렙이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3렙이 된 상태에서 이걸 막았다면은 2렙 펜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왜 워든을 안 쓰냐 말했다시피 3렙 찍기가 힘들어요 이미비 나일이. 그래서 워든을 안 쓰는 거죠. 1렙 펜나는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풋맨도 지금 이제 8마리 9마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바로 GG 나오네요.